항상 목과 어깨가 뻐근하고 통증이 있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심하면 뒷골이 뻣뻣해지고 허리 통증, 두통도 생깁니다. 실제로 척추 질환을 앓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긋지긋한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 무엇일까요?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오늘은 이 목, 어깨의 통증을 없애주는 올바른 수면 자세와 편안한 수면의 필수적인 베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시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뭉치고 아프고 허리까지 아픈 이유,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는 역시 잘못된 수면 자세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목, 즉 경추는 C자 모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낮에 오래 앉아 종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봐야 하는 현대인들은 당연히 이 자세를 항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밤입니다. 수면 시간은 우리 몸이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휴식 시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면을 하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경추가 C자로 회복되지 못한 채 잘못된 자세로 압박을 받을 경우 목과 어깨의 통증은 물론 잘못된 수면 자세로 인해 수면 시간이 충분하더라도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해서 피곤함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버벅목, 일자목 환자가 잘못된 자세로 수면할 경우 목과 허리 통증이 악화될 위험이 높고요. 뿐만 아니라 심각할 경우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 시간 동안 경추의 C컵을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수면 자세가 특히나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수면 자세란 무엇일까요? 바로 천정을 보고 똑바로 누운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서 전신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죠. 이렇게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힘을 빼려면 이 바닥면과 경추 사이에 공백이 없이 안정적으로 받쳐줘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경추의 C커브가 안정적으로 제지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목 높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제작된 베개와 자신의 목 높이는 당연히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경추 베개를 사서 써도 자신의 목 높이와 체형이 안 맞는다면 오히려 근육 긴장이 더 심해져서 통증이 더잘 생기고요. 수면의 질도 떨어지죠. 반대로 자신에 맞춰 높이 조절이 가능한 기능성 베개 사용 환자들의 통증이 일반 베개 사용 시보다 두배 경감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목에 맞는 베개 사용 시 경추의 안정적인 지지와 C커브 회복은 물론 통증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 높이와 가장 잘 맞는 베개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바른 수면 자세와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수십 개의 베개를 검토하면서 개발한 베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네오메딕스 자세 베개인데요. 10년 이상 건강한 수면에 대한 고민한 결과로 특허까지 받은 이 제품의 장점은요. 첫째, 베개를 베기만 해도 올바른 수면 자세가 완성되도록 경추를 받치는 부분을 5단계로 높이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거의 모든 베개는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후기만 보고 좋아 보여 써봤다가 불편하신 경우 있으시죠? 이 제품은 5단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는 높이로 설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입니다. 10년 이상 건강한 수면에 대한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목과 머리가 가장 편하게 받쳐주는 최적의 각도를 발견했는데요. 사람마다 뒤통수가 튀어나온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목에서 뒤통수로 연결되는 부위의 각도를 패드 개수에 따라서 15도에서 최대 38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체공학적 곡선 형태로 공백이 없이 윗목과 뒤통수가 받쳐질 수 있는 최적의 형태로 개발되었다는 것이죠. 또 목과 머리를 빈틈없이 받쳐주기 위해 초고밀도 저탄성 메모리 폼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풀기 힘든 근육을 자연스럽게 풀어줄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또한 수면 중 뒤척임이 많은 분들은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 베개는 옆으로 누워도 경추가 일자로 유지되고 어깨 근육이 이완될 수 있도록 12cm의 충분한 높이로 되어 있고요. 귀가 눌리지 않도록 양옆에 넓은 이어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도 편하고 바른 자세로 숙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장점은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라는 점인데요. 라돈, 토론 등 방사능, 또 환경 호르몬, 알러지 유발 물질, 중금속 등 무려 60종 이상의 안전성 검사에서 합격하였습니다. 이 네오메딕스 자세 베개를 더욱 잘 활용하는 팁이 있는데요. 자기 전약 10분 동안 최대 높이로 설정해 놓고 낮 동안 필요했던 경추를 스트레칭 하면서 심호흡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목에 맞는 높이로 낮춰서 목과 전신 근육이 이완된 상태로 주무시면 경추 C커브 회복이 아주 잘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수면 자세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신의 목에 맞는 베개만 사용해도 수면 자세는 바르게 잡히고 목과 허리 통증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모두 좋은 수면 자세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